남편 때문에 좀뭐좀 물어보려고요. 여기 남편 시험통. 네, 바람 나세? 남편한테 물어본 데가 바로 그냥 바람이 난것 같아요. 이제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바람이 난것 같아요. 바람이 난걸 확실하게 알아요. 3년 전부터 좀 이상한 생각은 들었는데, 제가 이제 1년 전에 우연히 남편 핸드폰 보면서, 그때 이제 문자 보통 다 보고, 핸드폰 보는 사람이 알게 됐어요. 글쎄까지. 그 친구하고 주고 받은 메시지 이제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아, 바람이 났구나를 확신했죠. 동창이랑 나중에 났어요, 내가 봤어. 근데 이제 나이 됐고 또 애들 됐으니까 사실 뭐 결혼생활 10년 이상 다 지나면 의리로 산다고 하잖아요. 저도 무슨 남편하고 이혼할 생각은 없는데 좀 이게 몇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좀 가정생활에 좀 불안하고 좀 그것 때문에 좀 부부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좀 정리를 남편이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그럼 남편이 정리하면 같이 살 거예요? 예, 아무 처리 정리를 안 하고? 애들은 그럼 본인이 아는 걸 모르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제가 티는 안 냈어요. 그래? 애들을 봐서는 아빠로서의 자리는 좀 지켜왔으면 좋겠거든요. 속이 깊네. 20대 드문 여자야. 티를 안 내고 남편이니까 헤어지면은 다시 시작해 볼 건데 언제 헤어지냐? 3년이라 그랬잖아. 남편이 내가 보기에는 뭐 그냥 비슷하다. 뭐좀더된것 같기도 하다잉. 뭐든지 일방적인 건 없는 것 같아. 본인은 바람 안 났어? 저요? 안 폈어? 그냥 뭐 얘기해봐요. 아니 뭐 바람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제 한 1년 전에 그 남편 사실을 알고부터 너무 저도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친구처럼 제 속을 이렇게 터놓고 지내는 친구는 있었죠. 이게 바람 뭐 그렇게 뭐 남편하고 이혼하고 살겠다 그런 바람은 아니고요. 그냥 친구. 뭐 그냥 직설적으로 물어볼게요. 말 대화만 했어? 몸을 섞었어? 섞었지? 친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이혼할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래, 남편도 이혼할 생각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먼저 친구랑 바람 폈다 이거지? 그 친구랑은 이제 정리는 됐어요. 그냥 또 그렇게 뭐랄까 계속 이어가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바로 그냥 마음이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람은 그냥 아니에요. 정보로 왔으면은 그냥 솔직한 얘기해도 돼요. 어차피 또 뭐 본인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본인도 각오하고 왔을 텐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럼 남편이 바람 난게뭐 3년이라고 했잖아, 본인이. 어? 그러면은 그 친구하고 그래서 뭐 화가 나서 1년 전에 바람이 났다며. 근데 그 친구하고의 우정은 길지요. 그 뒤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은 이제 가끔 전화하는 사이에 뭐 만나거나 뭐 따로 뭐 깊은 관계는 아니고 그런 관계는 끝났어요. 알았어요. 네, 더안 물어볼게요. 끝났는데. 나는 정리했으니까, 얘도 정리하면, 그냥 잘 살아보겠다. 뭐 이런 거 같아. 보니까. 그냥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자리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점살까 까꾸로 갈것 같은데.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나온다 얘기할게요. 지금 본인이 참,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참 점잖아. 그런데, 남편은 내가 볼 때는 바람은 났어. 이 사람도 가정을 깰 마음은 없어 보인다잉. 점사니까잉. 그런데 만이라는 두 사람들이 사이가 내가 보기에는 정확히 5년으로 볼게요. 아니, 짧게 보면 2년으로도 볼게. 짧게 보면
길게 보면 5년, 짧게 보면 2년. 내가 보기에는 이별수가 크거든. 근데 그 이별수, 큰 이별수를 뭐 제공하고 뭐하고 이런 거 떠나서 마음을 굳게 먹는 사람이 당신일 것 같아. 오히려 본인이 가정을 지킨다, 뭐 한다. 지금 뭐 또 나도 헤어졌으니까 이 남자가 언제 헤어지겠냐. 시작은 얘가 먼저 했으니까 뭐 난 떳떳하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뭐 다는 아니겠지 보인다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둘이서 이제 부부의 인연으로 그냥 둘이 입을 뚝 다물고 살면 아예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맞바람인 거 어떻게 보면 그지? 그러면은 내가 보기엔 길게 갈 것 같아. 뭐 평생 갈 수도 있어. 뭐 바람도 끝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솔직히 한 2년 뒤로 비춰요. 2년 뒤에 한번 크게 사단이 날 것 같다. 어떤 거로? 또 맞바람으로. 너 바람 났잖아 이놈아 하고 막 본인 남편한테 따져가지고 남편 들켜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본인 내가 보기에는 썸 타는 사람이 지금 또 없어요? 나 하나만 물어보자. 지금 헤어진 지 얼마 됐어 남자친구랑? 저 동창하고 이제 좀 가까워졌다가 이제 정리된 건 작년이었고요. 그냥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금 얼마 전에 좀 제가 이제 학원 강사거든요. 수학하고 강사인데 이제 거기 이제 출판사 쪽 이제 아는 분 여튼 소개를 받게 돼서 일적으로 다 이제 만나다 보다가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하다 보니까 좀 친해지신 분은 있어요. 그래. 그래서 친해졌는데 혹시 나한테 묻고 싶지 않아?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 내가 먼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면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남편하고 많이 좀 다른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좀 가정적 계시고 또 많이 좀 이렇게 배려심도 많고 남편보다 그런 거 좀 많이 좀 끌리는 면은 사실 있어요. 이미 끌렸어. 내가 그냥 말을 내가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하냐면요. 뭐 시간도 시간이겠지만은 지금 본인이 나한테 남편이 언제 헤어지겠냐, 헤어지고 나면 나는 정상적으로 이 남자랑 다시 가정을 꾸려가겠다라고 질문을 했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땐 문제는 남편도 문제인데 뭐 이 사람 뭐 잘한 거 없잖아요. 이 사람도 반합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서 부부의 연은 서로가 터치 안 한다면 끌고 갈 수 있다고 봐. 어? 뭔 말인지 알겠죠? 왜? 본인도 어떻게 보면 바람은 펴도 가정을 깰 마음은 되게 없이 무게 있게 가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본인이 가정 없는 사람을 지금 또 내가 보기엔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도 가정이 있어요. 그 사람도 어느 정도 무게가 있고. 뭔지 알겠죠? 책임감도 강하고. 남편도 마찬가지야. 근데 바람은 그래 날 수 있어. 그래서 났어. 근데 내가 보기엔 이 맞바람이 좀 오래 갈 것 같아. 그런 대신 가다 진짜 본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 했잖아요. 이 남자가 돌아오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진짜로 이별수에서는 꼭 본인이 들켜버리면 문제가 커지는 거야. 본인이 들켜버리면 본인이 이미 남편을 숨기고 남편의 비밀을 지켜주고 있잖아. 그래서 남편은 절대 그거를 지키지 않을 거예요. 들키면 내가 보기에는 진짜로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내가 보기엔 남편 안 돌아와. 지금 만난 여자랑 오래 갈 거야. 그러면 뭐 저는 뭐 제 인생이 없겠어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럼 남편이 그런 마음이라면 저도 새 출발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끌리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하고 저와의 그리고 뭐 궁합적인 면이 있을까요? 뭐 그런 운이 있다든가 뭐 새 출발할 수 있다든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나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나한테 뭐 나쁜 마음 먹지 마세요. 거봐 내가 지금 말을 질러주니까 본인 벌써 처음에는 남편하고 잘해본다는 마음으로 어? 이렇게 왔다가 또 말이 살짝 또 돌아가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 또 달라지잖아. 그죠? 지금 딱 그거라고. 둘이서는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말하는 마음대로 원위치가 돼서 원상복구가 돼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나와요.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만 가정을 깨이 소리는 아니야 내가. 그냥 질문을 했으니까 점사적인 답을 주는 거지.
대신에 본인이 만약에 남편한테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뭐 남편이 뭐 바람 핀거 인정하잖아. 뭐 인정은 아니어도 비밀을 잘 지켜주고 있잖아. 본인도 한번 폈고잉? 뭐 그런 생각하면 내가 조금 마음이 조금 약간 중화가 된것 같아. 본인도 폈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도 좋았으면 안 끝냈겠지. 안 좋았으니까 끝냈겠지. 끝내고 나니까 또내 남자가 또 그지? 이랬겠지? 간사함인 거야, 이제는. 억울해서 폈다가 다시 돌아와서 간사함이 오는 건데, 약간 중화가 되고 화났던 마음이 나도 했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끝까지 간다고 치자. 뭐 10년, 20년. 끝까지 간다고 치자. 나도 한번 했으니까. 너도 걔 끝날 때까지는, 응? 그게 쉽진 않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또 바로 나한테 물어보잖아. 뭐 출판사? 출판사 누구누구 물어보잖아. 내가 누구는 뭐그 사람 사주까지는 안 물어보지 않아도 될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냥 물어보자마자 이 무게는 다 사라졌다고 봐. 본인이 막 10년, 20년의 무게는 벌써 사라졌다고 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라고 보인 내가. 지금 요 상황이라고. 본인 마음도 본인이 다스리지 못하고 간사함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상 뭐 남편 바람피운 거 잘했다 이 소리가 아니잖아. 본인 바람피워서 잘했다 이 소리도 아니고 니들은 맞바람 펴야 돼 하고 그래야 살아 이 소리도 아니야. 지금 그냥 상황이 요 상황이라고. 이거는요 안 변해요 이제. 왜? 둘이서 붙질 않을 거니까. 본인은 계속 갈구할 거고 남편 보면은 계속 속상할 거고 괴로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똑같이 반복할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 반복이 계속 오래 갈것 같습니다. 오래 가다가 보인 내가 진짜 길면 오년이라 그랬어. 짧으면 내후년이야. 내후년에 누가 들키든 내가 들키든 네가 들키든 한번 뽀록이 나든 내가 보면 사단 한번 날것 같다. 그래서 뭐 그건 내가 말릴 수도 없는 거고 본인 조심해야겠지. 일단 뭐 바람 조심히 안 피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본인 생각 깊게 해. 깊게 해서. 그냥 우리가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으면 그냥 그렇게 산다고 마음 먹고 살고 내가 오늘 답을 주는 거야. 돌아가야 되니까 본인은 아니다 싶으면은 저 무당 말처럼 이제는 힘든가 보다 하면은 나는 그거 어떻게 보고 사냐? 또 되게 베일에 감춰서 살잖아. 가정이라는 거는 아기가 백이 있다고 가정이 아니라 부부가 잘서 있어야 가정이거든. 내 부부가 베일에 감춰서 잘서 있는 건 가정은 아니야. 그냥 그래서 본인이 그 답답해서 왔으면은 이 넓은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를 넓게 봐. 나는 이제 돌아왔으니까 너도 돌아오면 되는데 막상 그제 내가 그냥 점살 내려놓고 그 사람들과 돌아왔다 치자. 원위치가 될까? 깊게 생각하세요. 알았죠? 내가 보기에는 두 부부는 머지않아 이별 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뭐 무당말을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도 이제는 너는 너 나는 나가 된 거야. 그거를 갖다가 내가 너무 깊이 실향을 보고 또막 갈구하고 빨리 제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러면 고통스러울 거라고. 차라리 남편한테 까놓고 얘기를 해. 터트려. 어? 뭐 무당말이 빗나갈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지 인간 노력으로. 잉? 그래도 내가 보기 쉽진 않겠지만, 뭔가 답을 그냥 탁 주고 싶은데, 답을 그냥 확 주고 싶어요. 남편이 언제 언제 끝날까니까 그럼 너 언제 언제 기다려.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그때 때는 안될것 같다. 두 사람이. 그래서, 앞으로 그냥 총 길게 보면 5년이고, 짧게 보면 2년이 고비다. 요 고비를 잘 넘기면, 또 어떤 답이 나올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요 고비를 넘기기 힘들다. 당신 내가 보기에는 그 출판사? 내가 보기엔 그 사람하고 조만간에 썸탈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면 그러고 나서 본인의 생각을 또 한번 응? 돌아봐봐. 지금 나한테 질문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알았죠? 말이 동분서주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그냥 이 상황을 본인이 다 넓게 봐야 된다는 거야. 급한 대로 나도 열받아서 바람나고 나도 헤어졌으니까 제가 헤어지면 돌아오는데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물어봤다면 이거 웃긴 거야. 누가 들어도 웃긴 상황이라고. 요거를 본인만 깊게 생각하면은 산으로 가. 속상만 하고. 좀 현명하게 판단하고 넓게 보고 인간사. 개인사가 아니라 인간사까지 보면서 넓게 생각해보면 정리가 좀될 거예요. 알았죠? 어떤 사고가 생길 거고.
선생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좀 요즘 생각이 너무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정말 생각이 산으로 가고 있었던 거 사실이거든요. 이제? 네. 이것도 지금 저것도 아니잖아. 저것도 아니고 지금. 내 남자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그다 딴 남자를 또 보고 있고. 그 나한테 질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중심이 없어요. 에? 저도 지금 산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상담 받으러 온 거였는데. 그거 사실 좀 제 마음을 좀 숨기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너무 똑똑똑 다 얘기하시니까 숨기지는 못하고 숨길 필요 없어요. 전부로는 못 숨겨요. 그냥 내 숨기려고 가고 있는 것 같아. 총안의 총알은 딱 한 방인데 어떻게 세 마리 토끼를 내가 지금 정확히 조준하냐. 난 이렇게밖에 안 보여. 어? 이것도 저것도 저것도 이것도 아니고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건데 한편으로는 그것도 중심이 없는 핵심도 없고 어? 너무 지금 그냥 방황이 심해요. 본인도 남편이 바람 났지만 지금 본인은 그 바람을 인정해서 본인도 핀 걸로잉. 근데 또 악착 같은 마음으로 에이 나도 폈으니까 너가 그만할 때까지 나는 그냥 가정을 지키려는 다는 마음도 아니라고 또 딴 남자 보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잉? 방황을 너무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 말씀처럼 좀 넓게 생각해서 중심을 잡는 생각을 중심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저는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자식은 잘 낳았다. 자식들은 조용조용하고 내가 보기에는 공부질도 잘했을 것 같아요. 길고 애들이 앞날은 자식덕은 있는데 자식 속 안 썩이면 사실 덕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뭐 서방복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지금 마지막이 지금 이렇게 사달이 난 거야. 넓게 생각하세요. 본인부터 다스리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흩어져 있지만 나도 흩어져 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바래. 내 흩어진 마음을 어떻게 잡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진정을 가지고 움직이겠다라는 판단을 해야지. 아무런 것도 없이 나한테 질문하러 오면 답은 없다. 알았지? 문제는 저 같은 것 같아요. 아, 둘 다 문제야. 왜 문제가 본인이냐. 둘 다 문제지. 바람 핀 놈이 먼저 핀 놈이 잘못한 거 맞고 그것도 같이 폈어. 이제 정리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나도 이제 펴봤으니까 너도 돌아와라 이렇게 하면은 야, 고통스럽지. 언제 돌아와. 내가 보기에는 힘들다. 그냥 거기까지 볼게요. 응? 알죠. 알겠습니다. 그냥 넓게 생각해요. 정리하고. 네. 네. 고맙습니다.